오늘은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케오는 어디 세관장이었죠? 예리코의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리코라는 도시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요르단강이 있으면은 위에 갈릴레 호수가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서 요르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이렇게 모으는데 요르단강 서쪽 그 위 그러니까 사해 위 서쪽 계곡에 있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바다보다 한 25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다 속에 있는 도시처럼 지형이 낮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갈릴레아 호수도 바다 수면보다 200m나 낮아요. 그리고 요르단강이 흘러서 사해에 이르는데 흐를수록 낮아지잖아요. 사해라는 곳은 바다 수면보다 무려 400m나 낮습니다. 아주 특이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만 받아들여요. 어디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발을 시키니까 물이 계속 짜집니다. 이게 사해의 물은 보통 바닷물보다 10배 이상 짭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뜬다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한 100리 정도 서남쪽으로 있는데 예루살렘은 또 도시가 높아요. 해발 850m. 예리코는 또 바다 수면보다 어떻게 되지? 250m 낮으니까 그 예리코를 기준으로 하면 예루살렘은 1100m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하면은 예리코라는 도시는 1100m 아래에 있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내려오시죠. 나중에는 십자가의 죄인으로까지 저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는데 낮은 자로 오신 분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형에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예리코는 오아시스 도시로서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헤로데의 별궁이 있었고 부자들의 별장들도 많았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보면은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돈 가진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리코를 오가는 길목에는 강도나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사는 도시에서 세관장을 했다면 자케오는 꽤 세력도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케오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하느님이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하신다는데, 그래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케오는 궁금했고 그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신다는 하느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고 차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아마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돈으로 사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도 나와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오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아니고, 세관장이라면 그래도 한 도시의 어른인데, 어른이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기어오르는 것 자체도 보기가 사납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뵙고자 했던 자케오의 갈망은 컸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게 일종의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그러십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케오가 당신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미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이름까지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 그야말로 충격적인 감동입니다. 눈이 눈을 만나고 마음이 마음을 관통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상상하며 스토리를 꾸며보면 이렇습니다. 꾸민 것이라 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케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되시는가? 이런 아주 단순한 호기심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스쳐서 지나가는 막연한 만남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자신을 더 보여주고 싶으셨고 또더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는 막연한 만남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또 누군지 서로 좀 확실하게 만남을 갖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말을 다시 만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 다 착하다고 신부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랬다고 올라가면은 주님을 막연하게만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큼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봉사하면 봉사한 것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려가야만이 밑에 계신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또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밑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건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때 자케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무신다고 하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케오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왕따 당한 죄인입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오지 않는데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당신 집에 오셔서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때 자케오는 너무 감격해서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곱절로 갚겠습니다 하며 감격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얼마나 큰지 다 내놔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주님과 이 만남이 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은요, 우리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건 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놓는데 어떤 부자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그러나 자케오는 그것만으로는 또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혹 횡령한 일이 있다면 네곱절로 갚겠답니다. 이건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횡령한 일이 별로 없다는 자신감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우리도 이 말씀 좀 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집 밖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해서 말들이 많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이를테면 사람의 아들은 당시에는 잃어버린 자들, 길 잃은 자들, 잃은 자들을 위해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은 이를테면 내려간 사람들, 예.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또 죄도 많아, 그렇게 내려간 자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을 좀 알고 돈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뭐 권세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었어요. 위에서 보니까 사람 같지 않게 보이죠.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트집 잡고 시비를 걸며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하다는 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한 것만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큼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일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내려가려고 해도 올라가네요. 1mm도 못 내려갑니다. 우리 재주로는.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큼 올라가 자꾸. 겸손을 달라고 해도 올라갑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을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말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예. 많은 이들이 결국 영적 교만이 생겨 자기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뭐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님이 사업을 위해서 능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것만큼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밑에 계신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만나게 되면 본당에서 봉사하는데 이제 내가 만났다고 해봐요. 이제 갑돌이가 만났다고 하면은 봉사할 때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누가 찔러도 섭섭하지 않아요. 잘난 채도 안 합니다. 시기 질투도 없어요. 그 만남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때려도 불평 없어 내려갑니다. 근데 요 체험이 없는 사람 일은 참 잘해. 기도도 뭐 철야 기도도 뭐 한 달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잘해. 근데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때리면 네가 나를 때려감이 10배, 20배 이 복수를 하려고 해요. 기어이 안 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따라오면 왕따 시키고 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다릅니다. 봉사라 해도 질이 달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감동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케오도 그 말을 만들면 체면불구하고 체면이고 인격이고 없어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키는 작고 안 보이기는 하니까 애들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갔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체면은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만납니다. 바울은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사실 강생은 신비잖아요. 어떻게 하느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는가. 그런데 정말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아주 죄인으로까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셨다 이겁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회 계층에 아래에 있던 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버림받았던 병자들, 가난했던 자들, 또 심지어는 창녀나 세리 같은 죄인들이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아주 자랑스럽게 만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겸손끼리 만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는데 토끼는 토끼끼리 만나요. 여우는 여우끼리 만나고 토끼 말을 여우가 알아듣지 못하고 여우 말을 토끼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제 미사 하셨지 않습니까? 또 내일도 또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인데 우리가 미사 때 그 성체성사를 봐도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성체는 본래 빵이죠. 빵. 빵은 뭘로 만듭니까? 밀로 만듭니다. 그런데 밀 하나를 이렇게 보세요. 밀. 이것이 밀이 자라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이 있어야 돼. 태양과 구름과 바람이 있어야 돼. 이 하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결기 위해서는 사람이 땀과 수고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주 전체가 밀이 자라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말을 만들면 밀은 자라면서 새소리도 듣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도 듣고 꽃향기도 맡습니다. 말을 만들자면은 그렇다면은 하나의 밀알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주의 모든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밀 안에는.
그런데 이것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에? 에, 갈아야 되죠. 밀이라는 본래의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아주 잘게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반죽이 되어 부풀렸다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죠?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빵이 되어 사람의 입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죠. 그분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빵으로 오시기 위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이기죠. 얼굴과 살이 터지고 찢어지잖아요. 가시관도 씌우고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다가 피도 흘리시는데 나중에는 창으로 다 옆구리를 찔러서 몸에 피를 다 쏟게 만듭니다. 여기서 피는 불을 나타납니다. 불. 하느님이 인간이 밥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이겨지죠. 그리고 불에 들어가 완전히 익혀지고 변화된 다음에 성체로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잘 이렇게 머리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미사 때마다 그분을 모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정말 감동적으로 만나려면 누구 형체도 갈아지고 부서져야 할까요? 나라는 예수님이 저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젖진 이겨지고 갈아져서 오기 때문에 나도 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지고 내려가야만이 그분을 감동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는 형체라는 것은 자존심, 체면, 인격 이런 걸 하느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그 탕자 이야기 나왔었죠. 복음에. 예. 잘 보세요. 탕자 요 놈이 본래는 효자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부모님한테 유산을 달라 해서 먼 고장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다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는 친구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못 채웁니다. 그 잘난 척 했던 놈이 뭐만 또 못한 인간이 되죠? 이 돼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자존심이고 자아고 체면이고 인격이고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도 그렇고 이 탕자도 그렇고 너무 감동적으로 만납니다. 예?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새 신을 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잖아요. 이런 만남이 없었었어요. 자, 바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니까. 근데 큰아들은 보세요. 어디에 가 있었죠? 아니, 밭에 말고, 물론 밭에서 돌아왔는데, 어디에 가 있었어? 아니,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아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져 버렸는데 이 큰아들은 형체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아버지도 사람 같지 않게 보이죠. 그러니까 막 대들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한 것 같은데 아직 큰아들은 아버지를 감동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알았다면 우리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찬미하고 돌아온 그 아우를 기뻐하고 했을 텐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동생이 그 다 아냐? 응?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큰아들이 다 좋은데 밑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으로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염소 한 마리 아직 상으로 못 받았어요. 이놈은 다 잘했는데도 이놈은 뭐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어쨌거나 밑으로 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리니까 살진 송아지를 봤죠. 이것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자기 형체가 너무 뚜렷하면 밑에 계신 예수님을 감동으로 못 만난다라는 것인데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연코 만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 만나는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중세 수도자들이 고행으로 기도로 단식으로 뭐 금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의가 실패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것은 만나는 것은 우리 재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모순, 내 무능을 인정을 해야 돼. 이걸 감추면은 위선자가 돼.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만난 것처럼 뭐 어떻게 한 것처럼 이래 착한 것처럼. 그러니까 밑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라는 자기 모순을 알아야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참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근데 그 모세의 그 일생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몰래 숨겼다가 강물에 이렇게 띄었을 때 공주가 바라보고서는 나중에 데려다가 궁중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건 다 하느님이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도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궁중에 들어가서 최고위층 인물이 됩니다. 최고위층 인물. 40년 동안 살아요. 근데 이게 40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또 인전 광야에 가서 40년, 또 백성을 이끌고 또 40년, 120년을 사는데 이 궁중에서의 40년은 이를테면은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호강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잔뜩
호강을 누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죠. 지금의 이거 시나이 반도 쪽으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층의 인물이 어떤 층으로 내려가? 최하위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그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단련을 받는 거예요. 수련기입니다. 이를테면은 아주 뭐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겸손을 알았을 때 드디어 이제 하느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내세우시는데 모세처럼 하느님을 만난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혹 왕이 되었다 해도 이름 없는 왕인데 겸손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하느님을 감동적으로 만나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아주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은 세례자 요한은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은 무명 신인이었습니다. 달로 치면은 세례자 요한은 보름달입니다. 환한 보름달. 예수님은 이제 겨우 빛을 낼까 말까 하는 초승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세례자 요한은 나는 아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종의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신다. 인기가 자기가 제일 좋은데도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보름달처럼 나는 이제 달이 기울듯이 금음달로다가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요한을 들어 극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건 모세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은 요한은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자기는 단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있어도 안 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돼요.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짝이 워낙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가실 때도 어떻게 가시느냐? 보면은 그 보상으로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월계관이라는 것도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을 잘리는 참수를 당하시는데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인물이라고 지금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칭찬을 크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보상이 뭐냐? 억울하게 목을 잘려 참수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이었어요. 부귀영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실 때도 겸손하게 오셨고 가실 때도 겸손하게 가셨습니다.
겸손보다 더큰 덕은 없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데 이 겸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겸손하면 소통이 잘 돼요, 우선. 소통이 잘 돼. 자녀들을 이해하려면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돼. 엄마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항상 위에 있으면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따위로 하느냐, 집안에. 예? 큰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시골 본당에 있을 때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새로 이사 온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과 반장님과 함께 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차를 내줘서 저 홍차인가 뭐 차를 마셨어요. 그때 그집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옵니다. 가방을 열더니 엄마 나 65점 맞았어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아, 그때 갑자기 제가 긴장이 되었어요. 지금 존경하는 신부님, 수녀님, 반장님이 계신데 뭐 잘했다고 65점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흔들어 대는가. 그 순간이지만 저 어머니가 얼마나 난처할까? 제가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럽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60점 뱉기 못 맞았는데, 우리 아들은 5점이나 더 맞았네, 이래요. 아, 그렇게 또 감동적인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제 속으로 저놈은 이제 죽었다, 막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도 화를 내거나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당당하게 엄마는 어렸을 때 60점밖에 못 맞았는데 우리 아들은 5점이나 더 맞았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놈이 어째 65점짜리가 아닌데 65점 맞았을까? 새로 아마 이사 와서 학교 갔기 때문에 아마 잘못 맞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머니가 엄마가 조금 더 기죽지 않고 칭찬을 해주는데 참저 집은 얼마나 편안할까? 엄마가 저렇게 내려가 있는데 아기들이 참 자유로울 것 같아요. 어? 남편도 그렇고 제가 부부들을 만나면 첫 대면부터 한번 슬쩍 찔러봅니다. 시집 잘 갔다 이래요. 그러면 괜찮은 여자들은 신부님 말씀이 맞아요. 저 시집 잘 갔어요 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다 좋아하죠. 실제로는 장가 잘 들었는데 거꾸로 말해 주면은 남자들이 다 좋아하고 또 잘하려고 합니다. 그말 들으면은. 그런데 안 괜찮은 여자들은 시집 잘 갔다 하면 꼭 토를 달아요. 그리고 시비를 가려야 돼. 이 남자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뭐. 그러면 안 봐도 압니다. 저 집이 얼마나 피곤할까라는 거. 남자고 여자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편합니다. 편해. 올라가 봤자죠. 막말로 멀미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는 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감동적으로 만나려면 겸손하게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해도 올라가고 봉사를 해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게 돼.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그런 거 내려놓고 내려갈 때
그분을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찔러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영원히